만약 당신이 동네 편의점을 가기 위해서 페라리에 시동을 건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여유라고 부를까요? 낭비라고 부를까요? 우리는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고작 이메일을 확인하기 위해 100만 원이 넘는 그래픽카드에 펜을 돌리고 웹서핑을 하기 위해 16개의 코어를 깨웁니다. 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최고가 아니면 안 된다는 불안감과 과잉이라는 달콤한 환상을 심어준 건 아닐까요? 건축가 미스 반데어로의 말처럼 더 적은 비용과 에너지로 더 많은 일상을 만족시켜줄 작고 저렴한 기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최고라는 강박에서 벗어나 충분함이라는 현명함을 선택하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상사용 중심으로 IT 기기를 리뷰하는 메이슨입니다. 요즘엔 PC를 대체할 수 있는 기기들이 많아지면서 게임이나 작업용이 아니면 굳이 많은 돈을 쓰지 않아도 돼요. 근데 현실은 저조차도 게임도 안 하고 고성능 작업을 하진 않지만 i9, RTX 4080, 64기가 램을 넣고 많은 전기를 사용하면서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그맣고 저렴한 미니 PC에서도 거의 모든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대부분 10만원 후반에서 20만원 중반대면 구할 수 있는데요. 사무용, HD PC, 미니 서버로 많이들 사용하는 인텔 N150이 탑재된 미니 PC의 활용성에 대해 알아볼게요. 인텔의 N150 칩셋은 올해 엘도레이크 아키텍처 기반으로 6W라는 초전력 설계임에도 불구하고 일상 작업이나 일부 게임까지 소화할 수 있는 CPU예요. 4개의 효율 2코어와 4개의 스레드로 구성됐고 6MB의 L3 캐시를 탑재했어요. 미니 PC에 주로 탑재되는 N100과 N200을 비교해보면 우선 N200은 숫자도 더 크고 GPU가 12개가 더 많아서 더 좋을 것 같지만 2년 전에 출시한 제품이다 보니 N150보다 싱글코어 성능이 35%가 낮아서 일상 사용 시 체감 성능이 떨어져요. N150은 N100의 개량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CPU 최대 클럭과 GPU 클럭을 조정해서 싱글코어는 18%, 멀티코어는 최대 30%까지 높아지면서 일상 사용 시 확실히 쾌적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도 원래 N100 미니 PC가 있었는데 인텔 맥 미니 부트캠프 윈도우보다 느려서 방출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N150은 외부에서 원격으로 사용하더라도 충분히 괜찮더라고요. AV1 비디오 코덱 하드웨어 디코딩 지원으로 4K 영상도 문제없이 재생이 되고 4K 60 해상도와 디스플레이가 최대 3대까지 지원이 돼요. 그래서 TV나 모니터 뒤에 HTPC용으로도 적합하고 다수의 모니터가 필요한 주식 트레이딩에도 적합해요. 이처럼 N150의 진정한 의미는 GPU라고 볼 수 있어요. 확실히 저렴한 N100의 미니 PC보다 체감할 정도로 빠른 일상 사용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N100이 아닌 N150을 탑재한 미니 PC를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N150 미니 PC를 선택할 때 함정이 많아요. 이 함정을 피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중국 브랜드 미니 PC를 피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뉴스에서 나왔듯이 저렴하게 직구할 수 있는 미니 PC에 백도어가 심어져 있어요. 이런 백도어는 개인 데이터 수집, 스파이웨어 및 감시,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배포에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윈도우를 싹 밀어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냐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들은 바이오스나 UEFI 펌웨어 자체에 내장을 해버려서 바이오스를 아예 바꾸지 않는다면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구매를 하신다면 국내 브랜드 중에 구매하는 게 좋아요. 물론 국내 업체도 조립은 보통 그 나라에서 해오긴 하지만 그래도 국내 업체가 그나마 나은 선택이에요. 백도어 사건으로 대량 OEM 주문 시 덤핑으로 넘길 정도의 단가로 공급하겠다는 곳도 있기 때문에 한탕하고 사라질 업체보단 엄령이 있는 곳을 선택하세요. 두 번째는 N150이 총 3가지 램을 지원하거든요. DDR4, DDR5, LPDDR5인데요. 일반 PC의 경우 일상 사용 시 큰 차이를 못 느끼지만 N150은 초전력으로 낮은 성능을 가졌기 때문에 램의 속도도 크게 작용을 해서 반드시 DDR5로 구성된 제품을 선택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SSD를 기본 저장 장치로 하지만 세부적으로 SATA 방식과 NVMe 방식으로 나눠줘요. 쉽게 말해서 SATA 방식은 1차선 국도고 NVMe 방식은 8차선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무조건 NVMe로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NVMe에도 사이즈가 M.2280이나 M.2230이 탑재되는데 M.2228 방식이 탑재된 걸 선택하세요. 2280은 2230보다 물리적인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발열 관리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이 작은 PC에는 조금의 발열이라도 줄여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의 브랜드에서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름 모를 SSD를 탑재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선택은 가장 저렴한 기본 저장 용량을 선택해서 직접 구매한 SSD로 변경하는 게 좋아요.
PCI 3.0까지만 지원되기 때문에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입증된 제품을 사용하는 걸 권해드려요. 마지막으로 램 구성은 N150에서 8기가와 16기가는 일상 사용 시 꽤 체감 차이가 커서 꼭 16기가로 선택하세요. M150은 Geekbench 6 싱글코어 약 1100점에서 1150점, 멀티코어 약 2900점에서 3100점, 시네벤치 R23 싱글코어 약 950점에서 1000점, 멀티코어 약 2600점에서 2800점이에요. 이건 인텔 CPU 기준으로 데스크탑 CPU i3-9100F, 랩탑 기준으로 i7-7700HQ의 성능을 보여줘요. 이건 과거 고사양 작업을 하던 맥 유저들이 선택하던 2017 맥북 프로 15인치에 해당하는 성능이에요. 100W까지 사용하면서 고성능을 내줬지만 N150은 25W만으로도 최고 속도를 내어주고 줄어든 전압으로 전기세까지 최대 10배 절약이 될 거예요. M150은 TDP는 6W지만 실제 전체 전력은 10에서 14W가 될 거예요. 이걸 보수적으로 평균 12W라고 계산하면 하루 종일 켜놓으면 288W씩이라고 가정하고 한 달 내내 끄지 않고 가동하면 단순 계산으로 8.64kW씩이 돼요. 이걸 보통 4인 가정의 전력인 2구간 요율인 1kW당 214.6원으로 계산하면 N150을 한 달 내내 가동시키면 약 1854원이 돼요. 이렇게 일상적인 작업을 할 때 일반 PC보다 전기세를 세이브할 수 있고요. N150의 성능을 절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PC를 일상적으로 사용할 땐 전혀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하단 거죠. 간단하게 테스트를 보여드릴게요. 우선 제가 가진 이 기기는 16기가 램에 HDMI 2개와 DP포트 1개가 있어서 모니터가 3대까지 연결이 돼요. 이 상태에서 유튜브 4K 영상을 재생해보고 총 몇 개까지 끊김없이 구동이 되는지 확인해볼게요. 최소화면으로 플레이했을 때 10개까지 무리가 있고 6개째 안정권에 접어들어요. 하지만 간헐적으로 끊기기 때문에 5개로 변경하면 끊김없이 잘 구동이 돼요. 4K 해상도로 3개의 모니터에 각각 전체 화면으로 유튜브 4K 영상을 구동해봤는데요. 전체 화면으로 해도 3개의 화면은 끊김없이 잘 구동되는 걸 확인했어요. 이제 주식 트레이딩 프로그램도 잘 구동이 되는지 확인해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키움증권 영웅문을 설치해봤어요. 우선 증권사 HTS 프로그램은 개발 특성상 싱글코어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멀티코어가 많더라도 큰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싱글코어 성능이 좋아야 해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총 3대의 모니터에 4K 해상도로 차트를 펴놓고 보는 건 괜찮아요. 근데 실시간 정보가 많이 오고 가는 차트를 10개 이상 켜놓고 단타 트레이딩을 한다면 그건 권하지 못할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다양하게 정보를 받아오면 병목 현상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HTPC용으로 TV와 연결해서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영상용으로만 구매하시고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보실 게 아니면 아이폰을 사용하신다면 오히려 애플 TV가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UI 반응 속도, 앱 구동 속도, 영상 재생 화질, 사운드 면에서 경험의 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도 지금 설명해드린 이유 때문에 구매를 했는데요. 개인용 서버와 NAS로 사용할 수도 있고 윈도우 원격 제어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서버나 NAS로는 한계가 있고 이건 일반적인 사용자들의 사용 범주를 넘어서는 거라 원격 제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전에 M100PC를 사용해봤는데 단독으로 사용할 때 나쁘지 않았는데 원격으로 사용할 때 브라우저를 추가할 때마다 딜레이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M150은 멀티 성능이 좋아져서 이 부분이 개선이 됐어요. 맥북이나 아이패드만 가지고 나갔을 때 갑자기 윈도우가 필요하면 원격 접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유용해요. 아직 한국에선 맥만으론 공공기관 같은 서비스가 커버가 안 되는 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전기세가 얼마 나가지 않기 때문에 켜놓고 다니는 것도 좋지만 웨이크온랜이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필요할 때마다 전원을 켰다가 끌 수 있는데 이럴 땐 무선랜이 아니라 유선랜으로 연결해야 가능해요. 이렇게 설명은 했지만 기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사양이 납득이 안 되실 거예요. 메인으로 사용하시라는 건 아니고 서브로 특정 용도로 사용하실 분들께는 좋은 선택이라는 거죠. 물론 이 충분함에는 명확한 경계가 있어요. 고사양 게임이나 영상 편집, 이미지 편집에는 명확하게 한계가 있고 이런 작업을 제외한 일상의 90%는 이 작은 기기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특정 용도가 필요하시다면 여전히 라즈베리 파이 5가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셔도 돼요. 지금까지 일상 사용 중심으로 IT 기기를 리뷰하는 메이슨이었고요.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